일본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폐쇄됐던 어항과 해수욕장 개장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불안감이 더 큽니다. 후쿠시마 현지를 김관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2011년 원전 사고 후 고깃배가 끊겼던 일본 후쿠시마현 오나하마 어항. 후쿠시마에는 이곳 오나하마 어항을 비롯해서 총 10개의 어항이 있습니다. 지난달 모두 개장했고 지금은 시험 조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수산물을 잡아오면 저쪽에 보이는 검사소에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방사능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산물의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검사소에서는 생선을 종류별로 분류해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불과 27km 떨어진 기타이즈미 해수욕장도 폐쇄된 지 9년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원전으로부터 30km 거리 안에 있는 해수욕장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방사능 수치가 정상화됐다며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세계현 해수욕장 69곳 중 30곳의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0만 톤이 넘는 원전 오염수에 바다 방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사회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전력이 바닷물에 유출되는 방사능 물질량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43도가 33기가베크렐ではなくて 1000ギガベクレルとか1000ギガベクレル軽排水路以外から漏れている場所がある 한국의 피해가 클 거란 분석은 공통적이었습니다. 例えば真冬に福島の沖に東電さんがもし海洋放出をしたらそのうちの2%は行くでしょう 일본은 정부 차원에선 오염수 최종 처리 방안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면서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통해 바닷물 방류를 촉구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